샤이닝스타 동 막장극장 4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. 아주 아주 아름다운 시아공주가 살고 있었어요. 시아공주의 생일파티가 열렸고 케이시 물레도 초대받았어요. 초대받지 못한 제이마녀는 화가 나 물레로 변장해서 대신 파티에 가버렸어요. 왜냐면 제이마녀는 시아공주를 좋아했거든요. 시아공주는 케이시 물레로 변장한 제이마녀에게 다가갔고 물레의 바늘에 찔려 영원한 잠에 들고 말았어요. 실은 제이마녀를 좋아하던 케이시 물레는 그 소식을 듣고 친구인 베리오정에게 해결법을 물었어요. 베리오정은 케이시 물레에게 알람시계를 주었죠. 케이시 물레는 알람으로 시아공주를 깨워 둘은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아. 아니 여러분, 사실 이건 시아공주가 꾸민 계획이었어요. 시아공주는 제이마녀가 자신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. 제이마녀를 좋아하는 케이시 물레의 방해로 시아공주의 계획은 틀어졌지만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삼각관계는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랍니다. 끝!